Tyler.50년 넘게 살면서 저런 말 처음 봤습니다. 근데 막 쫓아불고 그럴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안 그러거든요. 친하게 잘 살아. 아니 세상에 병아리가 여기서 등을 타고 다니는 걸 나 처음 봤어요. 그러면 모든 병아리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? 아니요, 그 세 마리만요. 저 노란 닭이 엄마예요. 다른 동물이 오면은 물로 받으려고 확 달라들거든요. 신기하죠? 막 무서워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저렇게 친절하다니까 저. 어미가 충분한 방어막에도 못해지고 그래가지고 강제 구조를 받았는데 도망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염소 등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염소가 또 까치를 방어해주고 염소도 뭐 그 부대지를 잡아준다라든지 큰 불편이 없으니까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이상한 관계. 일종의 해수아비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네. 괜찮죠? 네. 예, 예, 예. 이제 안 오겠네요? 예, 예, 그러게 말입니다.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.